자, 81회차 기출문제 실기 풀어볼 건데요. 합격률은 38.09%로 평균 합격률보다는 약간 낮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수월하게 푸실 수 있는 문제 유형들로 나왔습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81회 기출 시작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3810번 동강 접속할게요. 동강이고요. 1번. 소미은행은 신규 거래처이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 은행이네요. 통장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통장은 금융기관 탭에다가 입력하면 되죠. 신용카드일 때는 신용카드, 일반 거래처는 일반 거래처. 통장. 자, 980049요. 소미은행. 유형은 보통예금 1번, 계좌번호는 9-71718989, 52입니다. 여기까지 입력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거다 입력했으니까요. 종료. 2번. 거래처별 초기 이월 채권과 채무잔액은 다음과 같다. 자료에 맞게 추가 입력이나 정정 및 삭제하시오. 외상 매출금, 선급금, 미지급금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나 봐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상 매출금. 자, 연못성에는 아예 없어요. 외상 매출금에. 얘를 삭제해 줘야겠죠. 얘를. 뭐 삭제하던가 0 써도 되고요. 저는 그냥 깔끔하게 삭제할게요. 그다음 그림전자 750만 원이고요. 하늘상사가 230만 원이네요. 해서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선급금. 오호, 여기에 연못상해가 들어가야 되네요. 연못상해 520만 원. 차이가 없어졌고요. 그다음 미지급금 나눌 상사는 225만 원이 맞는데 누림전자가 빠졌어요. 누림전자 350만 원. 자,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종료. 3번. 전기분 손익계산서 복리후생비 300만 원은 제조공장 종업원의 회식비로 판명되었다. 전기분 원가명세서랑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시오. 지금 일단 뭐이두 개만 수정하라고 나왔으니까 두 개만 수정을 해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게 800번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500번대 복리후생비라는 거죠. 종업원 회식비니까 복리후생비고, 근데 500번대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뭐 복리후생비 300만 원 늘려주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손익계산서 거 복리후생비 지워주면 되겠죠. 자, 원가 명세서 여기다가 복리후생비 추가합니다. 300만 원. 이렇게 하고 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바뀌어요. 그래서 1억 8,800만 원 바뀌는 거를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손익계산서에 1억 8,800만 원.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원가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바꿔줘야 되겠죠. 1억 8,800만 원. 이렇게 엔터 치면 매출원가 바뀌고요. 그리고 나서 이 복리후생비 800번대는 500번대였다 했으니까 이걸 삭제해 버려야겠죠? 아니면 0을 써도 되고요. 저는 깔끔하게 삭제. 이렇게 처리하면 끝입니다. 자, 일반 점표 입력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8월 30일 창립기념일 사내 행사로 영업부 대회의실을 청소한 빌딩 청소원 김갑수에게 청소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원천징수세액은 무시하며 일용직 소득 자료 원천징수 신고를 다음 달 9월 10일 날 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들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일용직이라는 거죠. 일용직에게 지급한 것, 계정 과목이 잡급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8월 30일이고요. 먼저 잡급 500번대 있고 800번대 있는데요. 지금 영업부를 청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800번대고요. 10만원. 뭘로 지급했냐? 현금으로 지급했다. 10만원. 끝. 2번. 9월 30일 제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를 부가세 예수금 1345만원, 부가세 대급금 1764만원으로 확정하고 그리고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419만원에 대해서는 미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다. 단 기존 입력된 자료는 무시한다. 9월 30일 볼까요? 아무것도 안 적혀있네요. 문제가 살짝 뭔가 애매했어요. 뭐를 하라는 건지 좀 애매했는데 회계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명확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가 주어진 이유는 이 회계 처리를 하라라는 의도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금이랑 대급금 상계 처리하는 그런 회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먼저 예수금 원래 부채죠. 부채니까 대변에 있었던 거 없애려면 이제 차변에다가 없애면 되겠습니다. 예수금 1345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없애려면은 대변에다 없애야겠죠? 자산의 감소. 1764만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차변에 지금 금액이 419만원 남아요. 이걸 미수금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차변에 미수금.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 번만 따져보자면 부가세 대급금은 우리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근데 예수금은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 그래서 돌려받을 금액이 지금 납부할 금액보다 더 크기 때문에 환급받을 금액이 419만원 발생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못 받은 돈이다, 우리가 받을 돈이다라고 미수금으로서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거의 90% 이상은 미지급 세금으로 나오죠?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으로 대변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환급받을 세금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수금이에요. 3번. 11월 15일 신제품을 개발하고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수료 22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 자,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런 말이 없어도 지금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발생한 이런 부대비용은 취득원가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없어도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막 수수료 비용 220만원 이렇게 하면은 틀린다는 거죠. 11월 15일 일단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것 먼저 해볼게요. 대변에 보통예금 220만원 차변에 특허권의 취득원가, 특허권 올려주면 되겠죠? 특허권 220만원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4번 11월 24일 제품 매출처인 수미마트의 외상매출금 1500만원이 조기 회수되어서 매출대금의 2%를 할인해주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송금받았다. 아하. 우리 회사가 받을 돈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게 회수가 됐대요. 그럼 외상매출금이 우리 회사에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받을 돈이 회수가 됐으니까. 근데 좀 빨리 줘서 2% 할인해줬다.
그럼 할인 금액 얼마일까요? 1500만 원 곱하기 2%.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은 할인해줬고, 나머지 147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11월 24일. 일단 우리 이제 보통 예금으로 받은 것 그거 먼저 하면은 조금 귀찮으니까 외상 매출금 먼저 처리해 볼게요. 외상 매출금 대변에다가 나갑니다. 거래처는 수미마트 거 외상 매출금 이제 회수했어요. 이렇게 밝혀줘야겠죠. 1500만 원. 그리고 차변은 먼저 우리 매출했는데 이렇게 할인해준 거 매출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매출한 거니까 지금 제품 매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3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송금 받았다. 1470만 원 기록해주면 되겠습니다. 12월 24일 당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10월분 퇴직연금 1400만 원, 영업분은 600, 제조부 500번대는 8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납부했다. 그러면 먼저 우리 140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나갔고 이 1400만 원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정 기여형. 기여형. 자, 기여형일 때는 근로자 책임, 퇴직급여로 처리하면 되고, 급여형일 때는 회사 책임,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랬었죠. 근데 지금 기여형이니까 근로자 책임,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급여로 처리하고 끝! 그랬을 때 영업부 800번대가 600만원, 제조부 500번대가 800만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12월 24일 먼저 쉬운 것부터 할게요. 1400만원이 보통예금에서 이체됐다. 대변에 보통예금 1400만원. 그리고 차변 퇴직급여인데요. 이 중에서 영업부 직원 거 800번대는 6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제조부가 500번대, 퇴직급여는 800만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6번 12월 30일 국민은행의 받으러움의 추심을 의뢰하고 수수료 비용 4,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 추심, 어음 추심했을 때 수수료를 계정과목 뭘로 처리할 거냐라는 겁니다. 뭐냐. 그래서 그냥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수수료 비용. 12월 30일 날 먼저 현금으로 나간 건 먼저 처리할게요. 현금으로 대변에 4,500원 나갔고요. 이 수수료 비용은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되고 이게 이제 800번대예요. 이 추심 수수료는 800번대, 831번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된다. 하나 제대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풀어볼게요. 1번. 7월 13일 P는 인터내셔널에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제품을 1300만 원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은 곧 청구할 예정이다. 아직 못 받았대요. 기록해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7월 13일 변경해서요. 날짜로 7월 13일. 자, 유형이 우리가 지금 제품을 팔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해줬대요. 그러니까 12번이고요. 그리고 제품 공급가액 1300만원 거래처 코드 인터내셔널, 핀 인터내셔널. 전자인가요? 전자 맞고요. 1번. 그다음 영세율 구분. 내국 신용장이죠? 3번에 있어요. 분계는
아직 못 받은 것. 지금 외상으로 한 거예요, 외상. 제품 팔았고 외상이니까 2번 외상 누르면 자동으로 외상 매출금 잡힙니다. 외상 매출금. 자, 2번. 7월 15일 날 알리다 광고의 회사 건물에 부착할 간판 제작 대금 440만원 부가세 포함이고요. 을 당사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자산계정으로 회계 처리함. 자, 분석 조금 해보면 먼저 우리가 돈을 지급한 거니까 매입한 입장이고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대요. 근데 이 중에서 뭐 불공사유 지금 없죠. 뭐 회사한테 사용하는 거고 간판이고 저 불공사유는 없으니까 51번 과세가 되는 겁니다. 15일날 51번 과세 간판 제작 대금 공급가액은 지금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죠. 440만원에 그러면 1.1로 나눠서 400 그리고 40 이렇게 400 그리고 40 코드는 알리다 광고 전자인지 여부 보니까요 전자 맞고요 분괘는 지금 혼합해서요 바꿔줄게요. 우리 지금 원재료 산 거 아니고 간판 제작 대금에 돈을 낸 건데 자산으로 처리를 하래요. 그러면 간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간판. 간판은 뭐 차량인가요? 기계장치인가요? 아니면은 건물인가요? 토지인가요? 비품인가요? 비품이겠죠? 비품? 비품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간판, 비품. 그다음 대변에 지금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그럼 이거 계정 과목이 뭘까요? 지급어음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죠. 완벽한 낚시 문제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약속어음으로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고 있는데 약속어음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비품이니까 미지급금 해야 되는 거예요. 미지급금. 제품이나 원재료일 때만 외상 매입금, 뭐 약속어음, 뭐 지급어음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지급금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낚시 문제 너무 잘 나와요, 약속어음. 자, 3번. 10월 11일 다음 거래 내역을 보고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 50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320만원이며 매각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산은 생략한다. 계산서 볼게요. 세금계산서. 우리가 계산서를 발행해준 공급자 입장이네요. 우리가 판매했고요. 그리고 차량 매각대금으로는 100만원 그리고 세액 10만원 그리고 외상 미수금이네요. 아직 돈을 못 받았대요. 기록해보겠습니다. 10월 11일 일단 우리 팔았고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 과세고요. 분괴하기 전까지만 다 입력을 쭉 해볼게요. 차량 매각 대금이고 공급가액은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코드는 K, 오토스, 중고, 차, 상사, 전자 맞고요. 분괴 이제 혼합해야죠. 이제 여기서 볼게요. 이 순서가 있죠. 항상 차량 운반구를 이제 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를 우리 회사 입장에서 없애줘야 돼요. 이제 우리 차량 없으니까 취득원가 없애고 두 번째 감가상각누계액 없애요. 관련된 거 다 없애야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우리가 받을 돈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원이라 그랬죠. 110만원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가 빈 공간이 차변이면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빈 공간이 대변이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4번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해볼게요. 자, 먼저 지금 이 상태에서 대변에 제품을 매출한 게 아니라 차량을 판 거죠. 그래서 차량이 우리 회사 입장에서 차량 이제 없어졌다, 팔아서 나갔다. 자산 감소시켜줘야 됩니다. 차량이라는 자산을 감소시켜줘요.
근데 100만 원이 아니고 취득원가 500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줘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원래 대변에 있었던 거니까 차변에다가 없애고요. 그냥 차량 운반구의 다음 번호죠. 감가상각 209번. 이렇게 해서 320만 원 기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는 우리가 받을 돈. 받을 돈 110만 원. 이거 다 합쳐야 돼요. 세 개까지 받는 거니까 합친 돈을 차변에다가 이제 우리가 받을 돈이니까 쓰는데 아직 못 받았대요. 그래서 외상 미수금이라고 써 있었죠. 외상 미수금. 미수금으로 기록을 해줍니다. 110만 원. 선생님, 왜 이거 외상 매출금이 아닌가요? 저 제품이나 원재료 판 게 아니니까 전부 다 미수금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지금 차변에 금액이 남아요. 차변에 금액이 80만원 남네요. 그러면 차변은 무슨 무슨 손실이라 그랬죠? 차변은 손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80만원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이 유형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유형이 똑같아요. 계속 똑같이 나와요. 순서만 잘 외우시고 어떻게 푸는지만 잘 기억하면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풀어드린 그 유형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4번. 11월 8일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고 부동산 컨설팅에게 중개수수료 1,500만원 부가세 별도 당사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일단 우리 지급했어요. 매입한 거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대요. 어허. 근데 토지예요, 토지. 여러분, 토지는 대표적인 불공사유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왜냐면 토지는 면세니까, 면세 항목이니까. 면세. 면세 항목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지도 않고 대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토지는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어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공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11월 8일 불공 중개수수료 1,500만원 부가세 별도고요. 코드는 부동산 컨설팅. 전자인가요? 전자 맞고요. 불공제 사유는 토지와 관련됐다. 그래서 6번 하면 되겠고요. 분계는 지금 혼합할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중개수수료인데 토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중개수수료 낸 건데 이게 왜 불공이에요? 업무에 이용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자, 토지를 취득할 때 꼭 필요해서 이제 이런 수수료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취득할 때 들어간 것들이기 때문에 토지의 취득 원가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죠? 토지의 취득 원가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원재료가 아니고 일단 토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공제인 겁니다. 만약에 이게 뭐 토지가 아니라 그냥 뭐 컨설팅 회사한테 수수료 줬다. 그러면 이거는 업무에 이용한 게 맞으니까 불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토지의 취득 원가로 이렇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토지 관련이다. 그래서 불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뭘로 지급했냐? 대변에 당좌수표 발행했대요. 그러면 당좌예금이 감소되겠죠? 102번에 당좌예금 이렇게 기록해주면 되겠습니다. 5번. 11월 12일 부산한테 제품을 판매하고 아하 우리 매출했네요. 신용카드 BC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매출 전표는 다음과 같다. 부가세가 있네요. 그러면 카드 중에서도 이제 과세가 되겠죠. 카과가 되겠죠. 11월 12일이고요. 매출 중에 카드고 과세 있으니까 17번 카과. 품목은 제품. 공급가액은요?
카드 같은 경우에 합계액, 부가세 합계액 다 적으면 되겠죠? 165만원 자동으로 나뉘어졌고요. 코드 누구한테 팔았냐? 부산한테 팔았다. 그 다음 신용카드사는 BC카드. 분계는요? 분계는 제품 팔았고 아직 돈 받기 전이래요. 그랬을 때 2번 외상하면 되는 겁니다. 2번 외상. 외상하면은 자동으로 외상 매출금 잡히고 거기에 카드사가 이렇게 BC카드로 바뀌는 거예요. 자, 6번. 12월 5일. 생산부문 공장 직원들에게 사내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필요한 잡곡을 직접 구입하면서 전자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첫 번째, 구입했다. 매입이고요. 계산서 수취했다. 아하, 면세네요, 면세. 53번 면세. 그리고 공장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래요. 그러면 복리후생비인데 500번대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이렇게 해볼게요. 12월 5일이고 면세 계산서. 그 다음에 쥐누니콩 35만원입니다. 거래처 코드는 누구한테 샀어요? 홍콩세상. 전자인가요? 전자 맞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해서요. 지금 원재료 산 거 아니고 복리후생비로 지급한 겁니다. 복리후생비. 그 중에서도 500번대. 자, 그리고 뭘로 지급했나요? 아,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는 거 보니까 외상이군요. 그런데 지금 복리후생비 이런 거 산 거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제품이나 원재료 아니죠? 그러니까 미지급금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류 수정 해볼게요. 1번. 8월 9일날 진주에서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450만원을 외상매출금 회수로 회계처리를 했으나 실제 내용은 제품 매출에 따른 계약금으로 밝혀졌다. 자, 먼저 한번 8월 9일 볼게요. 8월 9일 날. 8월 9일 날. 어허. 이렇게 외상 매출금을 회수해서 대변에다가 이제 외상 매출금 회수했습니다. 밝혀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품을 매출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돈이다라는 거죠. 우리 계약금으로 돈 받았을 때 계정 과목이 뭘까요? 선수금이죠. 선수금. 계약금으로 돈 받았을 때 선수금이고 부채니까 대변에 기록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외상 매출금을 선수금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뭐 진주한테 받은 거니까 선수금. 자, 2번. 9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생산직 사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54만원을 복리예금으로 이체를 하고, 복리예금이 아니고 보통예금이네요. 밑에 거랑 합쳤어요. 보통예금으로 이체하고 회사부담분과 종업원부담분 전액을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했는데 회사부담금과 종업원부담분의 비율은 50대 50이다. 그렇죠. 우리가 직원이 반 부담하고 회사가 반을 부담하는 거죠. 이 4대 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그런데 복리후생비로 다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거는 전액 다 회사 부담분으로 보고 처리를 한 거예요. 근데 종업원 부담분도 급여 지급했을 때 반, 즉 27만 원이죠. 27만 원만큼은 종업원 거다. 우리 회사가 종업원 부담분은 예수금으로 떼어놓죠. 그 예수금을 납부한 거다라고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9월 10일 날 복리후생비는 회사부담분이니까 회사를 27만원어치만 쓰고요. 나머지는 부채였던 예수금을 이제 납부했으니까 차변에다 없애줘야겠죠. 예수금 이렇게 27만원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이네요. 자, 결산 1번.
기말 재고조사 결과 제품 300만 원이 부족해서 확인했는데 대한적십자사에다가 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산 일자로 회계 처리하시오. 아하, 제품이 없었대요. 좀 부족한 거니까 제품을 감소시키고 그게 기부금이었다라고 밝혀주면 되겠죠? 결산이니까 12월 31일이고요. 먼저 기부금, 차변의 기부금, 기부했으니까 300만원. 그리고 이게 이제 제품이 없어진 거죠. 제품을 기부했다, 제품 없애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 제품이 대변으로 나갔을 때는 이게 진짜 팔린 건지 한 번 더 생각해보기. 근데 팔린 게 아니라 기부한 거니까 적용 8번 타계정 대책 꼭 넣어줘야 됩니다. 자, 2번. 외상 매입금 계정에는, 아하, 우리가 돈을 갚아야 되는 부채네요. 중국 거래처 헤이바오에 대한 외화 외상 매입금 297만원. 위안화로는 1 위안화당 165원이에요. 165원. 이 계산되어 있다.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적용환율은 1 위안화당 170원이다. 오호, 환율이 지금 한 위안화당 5원씩 올랐죠? 그러면 얼핏 생각해봐도 외상 매입금이 갚을 돈인데 지금 5원씩 올라간 거니까 뭔가 갚을 돈이 더 늘어났네? 손실이겠다. 이런 감은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몇 위안화짜리를 우리가 산 건지 계산을 해보려면 297만원 나누기 165원 하면 되겠죠? 297만원 나누기 165원 하면요. 총 18,000 위안화가 나와요. 우리가 18,000 위안화짜리를 산 거예요. 18,000 위안화짜리를. 그러면 18,000 위안화가 5원씩 증가한 거니까 여기다가 5를 곱해서 이만큼 더 갚을 돈이 생겼다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금액이 9만원이에요. 9만원. 9만원 정도 갚을 돈이 더 생겼다. 자, 기록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외상 매입금 더 갚을 돈이 증가한 거니까 부채에다가 부채 증가 외상 매입금 거래처 헤이바오 9만원 그리고 차변에 이렇게 외화를 환산했더니 손실이 난 거죠? 우리 차변에 지금 금액이 비니까요.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9만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유형 자산별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기계장치 450만원, 차량운반구 영업부꺼, 판매관리비죠? 375만원, 비품, 영업부꺼 96만원. 그럼 기계장치는 지금 영업부다, 뭐 제조 공장이다 이런 게 안 나왔어요. 따로. 이렇게 안 나와도요. 기계장치는 보통 제조에 쓰이기 때문에 제조원가로 보면 돼요.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에는. 그래서 그건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간단하게 기록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책을 보고요. 제조원가가 위에 있죠. 이 제조원가에서 기계장치만 감가상각비 넣어줄게요. 450만원. 그 다음에 차량운반구 비품은 영업부 거니까 밑으로 내려서요. 너무 내려갔네요. 판매관리비 쪽에 감가상각비 있죠. 차량운반구 375만원. 그 다음 비품 96만원 이렇게 기록하고 전표 추가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장부조회 풀어보겠습니다. 1번 1월부터 6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로 지출한 소모품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특정 계정 과목 지출 얼마 있냐 이런 거 물어보면은 월계표 들어가면 돼요. 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월계표 월계표 1월부터 6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 중에서 지금 물어본 게 소모품비잖아요. 지출한 소모품비. 얼마냐? 42만 5천 원이다.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3월 말 현재 유동자산은 전기말 유동자산보다 얼마나 더 증가하였는가?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물어보면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물어본 게 3월 말이니까요. 3월 하고요. 유동자산. 맨 위에 있죠? 유동자산은 작년도 유동자산보다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 차이를 계산하면 끝이에요. 5073684 50 빼기 3132084 50 빼면요. 정답은 1941600000 1억 9,416만 원 되겠습니다. 자, 3번.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4월에서 6월에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과세표준 뭐 나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면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에서 6월. 과세표준 금액은요. 여기 붉은색 부분이 이제 판매한 과세표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세표준 전체 보니까 이 금액이죠. 1255560000 1억 2552만 6천 원. 만약에 세액 물어본다. 세액 물어본다. 매출 세액 물어본다. 그러면 이제 이 금액 넣으면 되는 거고 지금은 과세 표준 물어봤으니까요. 전체 금액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80일의 기출 문제 풀이를 끝내겠습니다. 시험 결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